약간 그거를 딱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우리 구독자님하고 카페 회원님 이래가지고 나라호정님이라는 분이 요걸 이제 분갈이 하려고 멀리서 그 전남 공에서 오신 거예요. 요걸 해가지고 정말 잘 길렀습니다. 이 큰 분에 분주를 해가지고 심을 거예요. 심어가지고 하는데 이 잘 길린 거 돼가지고 부양톱은 얼마나 이래가지고 잘 길고 저한테 얼마만큼 하였습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잘 제 이야기를 잘 듣고 했는데 신화가 한번 봐보세요. 이 한 개 잘라냈는데 이렇게 하나 잘라내 여기서 하나 번 잘라냈습니다. 요거하고 전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붙었습니다. 여기 화분에서 전진이 여덟 개. 요거 사간 지 이제 한 3년 됐습니까? 2년 된데 우리가 모종 화분 분에서 사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2년 됐는데 이 정도 자랐습니다. 이 정도 2년 3년 만에 이 정도 자랐는데 이 정말 저희들이 부양해서 물을 주지 말고 어떤 식으로 이거 키우라고는 그런 방식들하고 이 정도 잘 자라겠는데 자 뿌리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물을 안 주고 우리 하다 보니까 야 뿌리 한번 봐보세요. 정말 뿌리 한번 봐보세요. 이 꽃은 셀룰입니다. 셀룰로 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티폰은 필이 아니라 셀룰로 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바깥에서 놓으면 그 셀룰로 필 것 같습니다. 셀룰로 필 것 같은데 요게 품종이 서튼필드하고 싱크인 테나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 이제 이렇게 이제 브러싱 한 건데 진짜 뿌리가 예술입니다. 이 한번 뿌리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뿌리 한번 봐. 뿌리 끝 하나 맥점이 하나 있으면 죽은 게 없습니다. 일반 이제 우리 취미가 우리 부양에서도 이렇게 기르기 힘들어요. 일반 취미가들이 이렇게 기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만큼 아니겠습니까? 인내를 참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정말 아무 아니겠습니까? 호야씨 여기 와서 좀 한번 봐보세요. 여기 와 뿌리 와 뿌리 봐라. 이렇게 정말 아니겠습니까? 대주야 나중에 우크라이나들이 나중에 발버가 폭발적으로 계란 이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포켓볼 정도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입니까? 미쳤는가 뿌리 이런 뿌리거든요. 요래 가지고 세상에 요거, 이런 뿌리 요거 가지고 이제 이래 가지고 올해 아마 올 12월 달 전시에 아마 들어오지 싶어요. 전시에 들어오지 싶어 가지고 그런데 예쁘게 잘 심어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한번 뿌리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길러가 오신 거예요. 누가요? 나라 호정님이 길러가. 이래 가지고 요 이제 대형분에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대형분에 심어 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네. 와 이런 뿌리 처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부양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고로 큰 분이에요. 최고로 큰 분인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큰 분에 심으면은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지죠. 이제 그런데도 제가 이제 이거 이제 했던 거 이대로 하는 거면은 잘 자랄 겁니다. 잘 자라가지고 올 12월 전에 예쁜 꽃 많이 보시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태가 요즘 수태 비싼데 수태 값이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들어갑니다. 양이 지금 수태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구하기도 힘들 건데 그죠? 진짜 이게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길러오는 거 보면 진짜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잘 길러오면 와 뿌리 정말 든실하네. 제일 무서운 특대. 특대 사진이 제일 무서워요. 살려놓자. 정치가 있어서 죽으라 그래도 안 죽겠습니다. 제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을 수도 없고. 이게 다 이제 여기에 우리 그 기르시는 분들 여기 한번 올라가 보는 거, 그죠? 부처님이 저쪽에 신문지에 앉아가 맨날 인도에서 그 하시다가
연꽃 자대에 올라간 지 얼마나 위험해 가고 있습니까? 그 좋겠습니까?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아,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백화도 그렇고 막 할 텐데. 아, 네네네. 예. 아, 한 번씩 자주 오세요. 아, 예. 이래도 괜히. 실험동. 예, 예. 아, 그렇지. 예, 맞아요. 실험동 그 세모수 뒤에. 아, 그렇지. 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해가지고 또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아까 사도 그 주문에 1년이나 쪽에 시간이 날까. 아 진짜 저는 난대가 작아가지고 이거 올리면은 다 차건데 아니 개씩... 세계에서 제일 큰 우크라이나 전역 도군 아닌가? 맞지. 이 정도가 뜨면은 그 뭐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도 보긴 봤는데 조만한 사이즈는 이렇게 아, 요렇게 큰 건 없고 그 뭐 나무에 키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도군에 키우는 거는 그 어떻게 이거 도군 이렇게 큰 걸 만들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언제 다 기르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워크라니? 워크리 하나지요. 사실 예, 그 붙여놓은 것 같은데. 나라마다 이제 멋지게, 멋지게. 만드는 곳이 세금을 많이 내. 우리나라도 공산품 만드는 곳이 세금 많이 내기지.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많이 내기. 누구도 실질적으로 가본 적이 있다. 아, 멋집니다. 뽑기는 뭐 좀 잘 맞다. 그렇죠. 이만한 사이즈는 생각을 안 하죠. 자, 요래 가지고 들고 가지고 물 줄 때마다 한 번씩 따뜻거려야 됩니다. 물 줄 때마다 여기는 내가 안 했는데요. 지금 당분간은 여기 금방 안 있으면 들썩들썩한데 뿌리가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은 물 주고 나면 한 번씩 따뜻거려 주세요. 따뜻거려 주야. 요 물 주고 나면 물은 이제 이제는 화분가에 한 3, 4일에 한 번씩 세 컵은 3, 4일에 한 번씩 세 컵은 주셔야 됩니다. 화분가 쪽으로. 세 컵, 네 컵은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이번에 오늘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요거 뿌리를 뽑아봐서 알겠지만, 뿌리가 엄청나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좋았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을 적게 주면 이 정도로 뿌리가 강하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길러왔습니다. 잘 길러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